자, 뭐 제가 조금 나중에 할 순서였는데 예, 먼저 떠서 예,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진성TC입니다. 자, 이 진성TC는 그 굴삭기 아시죠? 굴삭기에 하부롤러, 요건 소모품이거든요. 한 2, 3년에 한 번 정도 갈아줘야 되는 그런 소모품입니다. 자, 요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.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달에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죠. 자, 근데 이 미국 쪽에 있는 뭐 그런 굴삭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이 진성TC는 그런 종목이죠. 자, 이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가 캐터필러입니다. 캐터필러인데 그 캐터필러에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. 그리고 매출이 상당히 좀 저쪽에 저 해외 쪽에 굉장히 많아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 40% 정도밖에 안 되고요, 매출이. 자, 60% 이상의 매출이 캐터필라 향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에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주축에는 이 캐터필라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그 캐터필라의 하부 롤러는 이 진성TC가 만드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실적 부분들이 미국발로 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.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되게 좀 못 움직였어요. 밑에서 그냥 옆으로 이렇게 조금 뭐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. 자, 이거는 원자재 가격이 올랐던 부분들, 이런 부분들만 반영한 겁니다. 그리고 작년에 4분기부터 판가도 올라갔어요. 판가도 올라갔는데 그 부분은 이게 주가가 반영 자체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. 자, 또 한 가지 진성TC가 유리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요, 바로 환율입니다.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. 그래서 2분기 말까지도 지금도 뭐 오늘도 이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좀 쉽게 잘 안 떨어집니다. 자, 1219원 50전으로 마감이 됐고요. 자, 1원 20전 올라왔네요. 근데 2분기 말이 돼도 1210원은 유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치가 중론이고요. 그 다음 3분기, 4분기까지 가도 올해 말까지 가도 1100원대 후반 정도, 그러니까 1180원 정도, 그 정도는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예상치입니다.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이 환율은 해외 쪽에 매출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좋은 거죠. 왜냐하면 자, 1달러를 수출을 해갖고 뭘 수출을 해서 1달러를 받았습니다. 환율이 1100원일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1100원밖에 안 되죠. 환율이 올라서 1200원이 됐으면 1달러를 받아도 1200원을 번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자, 이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게 좋아져요. 실적이 좋아집니다. 근데 전체 시장을 놓고 봐서는 환율이 올라가면 좋을 게 없죠. 왜냐하면 자금 유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. 요게 수혜주, 피해주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, 이 진성TC 같은 경우는 원화 약세가 동사 실적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. 또 이것도 뭐 굴삭기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죠. 건설, 아파트, 주택 250만 원. 자, 그래서 우리 저 윤석열 당선인 공약하고도 관련되는 그런 종목이고요. 자, 건설 쪽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수소하고도 관련 있죠. 자, 수소, 저 두산 퓨얼셀에 그 수소 연료 전지에 압력판하고 매니폴드를 독점 납품하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이런 쪽이 좀 두산 퓨얼셀에서 투자로 좀 이어지고 그렇게 된다라면요, 이쪽도 이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면서 미래 먹거리는 바로 수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실적 부분들 올해 증가되는 부분들 상당히 좀 클 거고, 주가는 오른 게 없고, 그렇다면 지금 사서 기다리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. 자, 뭐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, 저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목표가는 12,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. 손절가는 9,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